정답 김하나님 보답받기 힘든 특약요 전 동약 1대1로 가입했어요. 아유 예 우리 김하나님 감사 말씀드리고요. 제가 봤을 때는 9월달부터는 손해보험사도 1대1 없어졌잖아요. 1대0.5로 가입이 되는데 생명보험사도 역시 거의 다 1대1 뭐 동양생명은 1대2로 15세까지는 1대6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9월달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축소가 돼서 1대1, 1대2는 전설이 될 보험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되고 다음달부터는 1대0.5, 50% 방부자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마이라이프님 안녕하세요. 안보험 고지사항 어기지 않으면 보상 잘해주지 않나요? 맞아요. 안보험 가입할 때는 똑같이 우리가 표준치 안보험 가입할 때처럼 뭐 입원, 수술, 7일 이상 통원 치료, 30일 이상 약 복용 여러 가지 똑같이 보는데요. 순수 암진단금만 넣는다고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, 고지혈증은 솔직하게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보험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사망보험금이나 연계되는 기본계약이 탑재가 된다고 하면 당뇨나 이런 부분들 가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고혈압, 고지혈증은 솔직히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눈꽃, 통이, 낭만, 고양이님. 안보험 보상받기 힘드나요? 아니요, 보상받기 힘들지 않아요. 암 질병 코드와 암을 수술, 진단받으면 진단비가 나오는 거고 수술하면 수술비가 나오는 거다. 그래서 안보험 가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